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지위를 놓고 생각을 하면 영리하다, 그리고 영특하다, 영악하다, 또 깨가 많고 재빠릅니다. 그리고 GT분들이 자신이 손해보는 짓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이세요. 또 내가 한 방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나갈 수가 있는 게 GT입니다. 그래서 항상 곳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세요. 계획하고 쌓아왔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여자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지금 당장의 유혹이 좋아서 넘어가지 마시고 좋은 취업, 취직운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문제는 잠시 잠깐 좀 뒤로 물려놔 주세요. 연애에 너무 치우치지 마셔달라. 이건 인생 선배로서 또 한마디 해드리는 겁니다. 2월달, 3월달에 직장 이동의 여파가 오겠습니다. 조금 좋은 이동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때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2, 3월달에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력입니다. 양력 4월달, 5월달에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어떤 자격증 시험, 진급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때를 또 기회로 또 삼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분 자체들이 원래 좀 수심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도 인자생 GT분들은 조금 좋다라는 개념보다 올해는 관제 구설, 인간의 어떤 망신, 그리고 인간의 구설, 그런 것들이 올해 좀 들어오시고요. 또 재물, 손해수도 조금은 따라와 있습니다. 인간의 망신, 인간의 관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다든지, 가정 있는 상대가 들어온다든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올해는 인간관계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간을 믿지 마셔라. 우리 경자생 GT이신 특히 어머님들 수고하시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환갑이 되시면서 자녀들이 이제 축하해 주신다고 해외여행, 기금소, 보석 이런 선물도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보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 잠시 잠깐 놓으시고 올 한 해는 좀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